도민과 시민이 즐거운 정책 도시락. 안녕하세요, 도시락 김호경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정책은요, 바로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 사업입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우울한 분들 참 많으시죠? 슬퍼하지 마, no, no, no. 혼자가 아니야, no, no, no. 경기도에서 주는 정신질환 치료비 받고 힘내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! 지원 규모가 지난해 4억에서 올해는 47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. 지원액이 10배 이상 늘어난 만큼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. 지난해 제공했던 초기 진단비 연 최대 40만원은 그대로 드리고요.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 치료비 최대 36만원과 행정 입원 치료비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외래진료비부터 입원비까지 폭 넓게 지원받아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신청 조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오케이! 신청 방법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. 환자 소재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서, 영수증 등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끝! 올해 1월 1일 발생된 진료비부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경기도 관계자의 말 들어볼게요.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은 정신건강관리가 필요한 도민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 마음이 힘드신 도민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다만 지원 항목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고 지역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는 중위소득 65%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니 빨리 서둘러 주세요. 오늘 도시락 상품 어떠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